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분야 제조업체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는 사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공기업 이직 준비를 위해 기사 자격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환경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 시절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결과, 한 번에 필기와 실기를 붙게 되어 참 기쁘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는 한 중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듯, 근본 1회차 수질 환경 기사에서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과목당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되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목당 과락을 면하고 평균 60점 이상만 되면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문제에 뭐 신유형 문제를 맞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합격 당락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눠서 공부를 하였고, 그 결과 수질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질 분야 쪽을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공부하고 숙지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배우락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이책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 과목당 목차별로 출제 빈도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고,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적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특히 4과목, 5과목,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금방 잊어먹기 때문에 참 공부하기가 어려웠는데, 고경미 교수님 강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은 쉽게 암기할 수 있고,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노하우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정확히 나눠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알기 쉽게 풀이를 하면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비전공자라고 하시더라도 배우락 강의를 들으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 일을 마치고 하루에 3개, 많게는 4개 정도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을 만난 결과 이렇게 한 번에 수질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고경미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시면은 상대적으로 실기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대신에 실기는 필기와 다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눈으로 보시기보다는 직접 손을 외우면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실험 방법은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고, 저는 자기 전에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제가 직접 실험장에 가면 어떤 식으로 시조를 뜨면서 실험 방법을 할지 계속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하면서 그렇게 실기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막상 실험실에 가서는 떨지 않고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 방법대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어서 실험에는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